어딘 것 같습니까 여기가? 여러분, 인천공항입니다. 네, 인천공항에 혼자 와 있습니다. 혼자 혼자 해외에 가게 될 일이 생겨가지고 카메라도 없고 뭐 현구기도 없이 지금 새벽 5시 반 정도가 된 시간에 이렇게 인천공항을 방문을 했거든요. 제가 뭐 해외에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틈틈이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촬영을 하면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는 다낭 공항입니다. 다낭을 잠깐 지나치고 호이안으로 넘어갔었죠, 저희는 여행할 때. 근데 이번에는 다낭에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 며칠 동안. 와, 왔던 데도 다 왔던데. 진짜? 어. 다낭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웹 예능이라고 해가지고 뭐 형국이 이런 짜잘한 이런 아들 말고 이렇게 그래도 연예인급 되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웹 예능을 찍는데 지금 스텝으로 참여하게 된 건데 다낭에서 찍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도착한 곳은 호이안입니다. 호이안. 극혐이요? 응. 어? 핵극혐. 어제 실크 입고 나서 그 옷 벗을 때부터 여기 살짝 아팠다. 와, 극혐, 극혐. 저번에 입었던 그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킨 그 옷을 한번 찾아갖고 다시 한번 입어보던지 다시 입어봐서 또 그렇게 되는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시간이 되면은 실행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나중에. 다시 시간 나면은 키도록 할게요. 지금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 제가 여기선 거의 잔챙이급이라가지고 눈치를 되게 많이 봐야 돼가지고. 진짜.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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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사실은 편집팀으로 참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사운드 음향팀으로 즉흥으로 발령을 받아서 마이크 막 끼워주고 배터리 갈아주고 그런 거 같아요. 예스. 유노 부산? 부산? 부산 시티? 북한. 북한 말고 부산. 부산 시티. 부산. 유노? 부산? 노? 인 코리아 세컨드 시티 부산. 예, 리빙 부산. 아까 그 어르신이 물을 이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서 잠깐 쉬실 때 이러면서 막 입 떠시면서 계시길래 예의차 눈 마주쳐가지고 들어드릴까요? 이랬는데 이러셔. 안 멈춰 계속 가야 된대. 물 다 흘린다. 와, 물 좀 많이 흘리네. 다 버렸어 지금 물. 해봐 형규 씨. 아니야 난 그때. 와, 이거 어떻게 되시지? 아, 저길 잡고.
보자. 크다. 그 재질 아니야? 아, 여기 다시 옵니다. 다시 와. 여기 어디냐면 다리 보이십니까? 이 다리. 이거 연등 날리기. 한국이랑 진짜 비 엄청 오는 날 우산 빌려 쓰고 연등을 강에 떠나보낸 다리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갖고 다리가 이렇게 조명 있는 데밖에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할머님들이 여기에 연등을 이렇게 팔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그냥 잠이 많은 거 같아요. 네가 대장이네. 네가 대장.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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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지. 학교 가야지. 저 방막내 할머니,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하늘씨. 네, 하늘씨가 오십니다. 방송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다행히 사운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호위 안에 지금 전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둘러보다가 건물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루프탑처럼 되어 있길래 왔는데 좋네요. 제일 지금 여기가 아마 제일 높은 곳인 것 같아요. 호위 안쪽에서. 여 앉을까? 앉을까 여기? 어제까지는 좀 빡셌는데 오늘부터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저 같이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PD고 이번에 또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네, 다낭에 지금 같이 와 있습니다. 코코넛 주스. 저번에 형국이랑 왔을 때는 맛이 없었는데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박형국. 여기는 뭐 무조건 뭐 사진 포인트 나갔지. 여기가 제일 높아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지금 호위 안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한 곳에 다 보이네. 여행은 못하고 촬영 현장에서 지금 잠깐 살짝 도망 나와가지고 살짝 즐기고 있습니다. 휴식을. 이거 보다가 이제 우리 뭐 하고 있는지 들키는 거지. 보는 거야 이거. 자, 이랬다가 이걸 누르면 관각이 돼. 녹화 중에도. 두 개를 쓸 수 있어. 이거에 또 지금도 들어가는 거지 따로. 이게 좀 편하더라고. PPL이? 여기가 지금 너무 어두운데 지폐에 나왔던 그 비 엄청 왔을 때 다리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개노잼 뭐 이런 느낌으로 편집이 됐었는데. 여기에 원숭이상. 원숭이상 뭐 하여튼 원숭이 이 저쪽 반대편은 갠가 뭐 그래. 오랜만이네요 여기. 여기로 가면은 옷들 그리고 인사동. 여기가 인사동 느낌이 많이 나지 여기도. 그러네. 다른 게 좀 다르네. 여기 하여튼 여기 근처야 내가 옷 입었던 데가. 옷 입었던 데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씨 어디인지 못 찾겠다. 이런 데 느낌이 있는데. 아 여긴 아니네. 이름도 모르잖아. 이름은 모르는데 직원이 아직 일하고 있어. 아직 일하고 있어. 직원이 아직 일하고 있으면. 잠깐만. 그래 내가 이 저 궁전을 봤거든. 궁전이란다.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오 없어졌는가.
내가 이걸 기억나거든. 이게 여기 유적지 같은 데가 여기 저 넘지 않았다고. 안 넘는다. 어, 안 넘는 것 같은데. 없는데 옷가게가 사라졌는데. 지금 없네요. 없어진 것 같아. 옷가게가. 내 진짜 입어 몰라 했는데 피부염 걸린 거 보이게 되는데. 지금 핸드폰에 캡션했는데. 이쪽 편이었거든요, 무조건. 이쪽 편. 이쪽. 가게 주인들을 잡았는데. 가게 주인. 내가 그 얼굴 기억하거든, 그 여성분. 위치가 좀 존경했어. 난 위치가 여긴 것 같아. 위치가 여긴 것 같은데. 전혀 아닌데. 일단 옷도 그런 종류의 옷이 아니네. 수영도 즐기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수영했어요? 오늘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안 하셨는데 오늘 지금 다 젖었어. 아, 나 많이 뛰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물 많이 안 젖죠? 아니, 안 젖게요. 약간 점퍼 이렇게 점퍼. 아니 이미 뛰어올 때 약간 느꼈어요. 윤식당을 떼진한 윤식당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룸을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이제 스태프들이 다 쓰고 있고. 촬영 끝나고 이렇게 소소하게 예능 프로와 함께 소확행을 만끽하고 있습니다.